在你拍过来。发生过就太忙了。让人忙了。오늘은 자, 오늘은 계속 MLE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MLE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을 조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일단 IID 샘플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F는 PDF건, PMF건 뭐 둘 중에 하나 그냥 말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PDF로 퉁쳐서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늠도 함수라는 게 어떻게 정의됐다고 했었죠? 이 녀석 관찰할 확률을 그냥 가늠도 함수라고 정의를 하죠? II 데이터니까 I1부터 N까지 그 저 녀석의 관찰할 확률 전자 관찰의 밀도 값이 그냥 아, 요 PDF 값을 n번 곱한 것이 되겠어요. 다음에 요 녀석보다는 대문자 L세타보다는 저 가늠도 함수에다가 로그를 씌운 거를 더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로그 fxi 기분 세타가 아마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가늠도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모수 세타를 이렇게 추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었죠. 어떻게 구해요? 자 미지의 모수 세타의 추정량으로서 뭐 로그를 씌운 거건 로그를 안 씌운 거건 그 녀석을 최대화하는 세타를 한번 찾고자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x1부터 xn까지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x1부터 xn이 확률 변수면은 이 세타 ml도 확률 변수겠고 이 가늠도 함수나 다음에 로그 가늠도 함수 모두 대문자로서 확률 변수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하나의 값으로 20x1부터 20xn까지 주어지면은 이 함수는 세타에만 디펜드를 하겠고 그래서 x가 딱 하나로 정해지면은 이거를 최대화하는 세타도 물론 최대화원이 하나면은 이게 딱 하나로 정해지고 만약에 최대화원이 여러 개 있다면은 MLE도 아마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 consistency of MLE. 얘는 증명하지 않고 그냥 스테이트먼트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못 보던 사람 이름이죠. 바틀렛이라는 분이 만든 아이덴티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이제 스코어 펑션 그 다음에 피셔 인포메이션 이 용어들을 정의할 겁니다. 정의할 거고요. 바틀렛 아이덴티티는 유도할 겁니다. 갑자기 막 새로운 말들이 확 튀어나왔죠. 네. 2장 나가서 여기까지가 일단 5.1절이고 여기부터 6.2절입니다. 이 얘기들을 해야 이제 MLE 가지고 MLE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좋다. 라는 이야기를 근본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6.1절은 일단 추가적인 MLE example들을 좀 다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증명했던 게 그 최대 가능도법의 근본 원리를 조금 실마리를 얻은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x1부터 xn까지를 퉁쳐서 이 벡터 하나로 나타냈을 때 자 true 이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한 트루 파라미터를 세타 제로라고 하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언제나 이 트루 파라미터에서의 가능도 함수 값이 무조건 확률 1로 얘가 가장 최대가 된다 이런 거를 살짝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했던 게 자 한국 영어로는 regularity condition 이라는 것들을 좀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어 수리통계 학회만 가지고 계시면은 한국어 번역은 정칙성 조건입니다. 정칙성 조건. 여러분의 레귤러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뭐가 생각나요? 이상수학이요. 아. 아. 정치권 정치권이라는 성격. 오케이. 네. 네. 보통 레귤러라는 말이 붙는다는 건 그 약간 좀 너무 극단적으로 이상한 것 빼고 얘가 적당히 좀 표현적으로 이쁘게 생겼다. 이런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이쁘게 생긴 패밀리라면 이 정도는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에밀리를 구하는 예제들을 계속 보고 있었고 2.6.1.2부터 계속 예제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게 하나, 둘, 셋, 세 개 있네. 지금까지 위에서 보신 에밀리는 우리가 항상 에밀리를 쓸 수 있었어요. 뭔가 쓸 수 있다는 게 그 이런 말을 써요. 보통 클로즈드 폼으로 쓸 수 있다. 한국어로는 닫힌 형태, 닫힌 형태. 혹시 클로즈드 폼이나 닫힌 형태라는 말을 다른 과목에서 들은 적이 있나요? 공학수학 배울 때. 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들었어? 아, 훌륭합니다. 자, 닫힌 형태는 보통은 뭐 엄밀하게 정의, 혹시 그 책에 엄밀하게 정의된 말이 있나요? 닫힌 형태라는 말이? 그냥 어떤 야한소 형태로 그냥 표현한다 정도로. 교수님도 단순하게 설명하고 넘어갔고. 그쵸.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리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지수로 그 삼각함수 정도의 그 결합으로 다 탈할 수 있는 걸 보통 닫힌 형태라고 불러요. 그런 게 좀 아닌 것도 있겠죠. 에밀리가 닫힌 형태가 아닌 경우를 이제 여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1부터 XN까지가 이렇게 생긴 PDF에서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감도 안 오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의 개형을 그릴 수 있으면 얘를 세타만큼 이렇게 항상 평행이동을 시킨 거잖아요? 이게 대충 얘도 이렇게 대충 종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지금 종 모양이 아니다. 미안해요. 얘가 일방적으로 확 내려가는 모양이죠? 종 모양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내려가는 모양일 거예요. 자신이 없다. 네. 잠깐. 네. 요 개형이 사실 뭐 우리의 관심사항 아니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그려보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잖아.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마이너스 1대로. 그렇지. 플러스 1대로 내려가. 근데 대칭인가? 그럼 얘는 기함수는 아니, 우함수도 아니잖아. 내려가는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내려가는 종형태는 비슷하다. 대칭은 아니잖아. 네. 아주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다음 이 중간 정도가 아마 세타겠죠? 이 세타의 MLE를 구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최대가정도법으로 그냥 영혼 없이 라지 L 세타부터 시작해서 쫙쫙 씁니다. 자, 라지 L 세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쓰기가 귀찮죠?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자, 지수를 올려보내기가 좀 귀찮아요.
위에는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i를 10까지 x i 100의 세타의 썸은 되겠고 밑에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썸 프로덕트 i는 10까지 1 더하기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x i 100의 세타의 제곱을 그냥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로그를 취하면은 뭐 n 세타가 이쪽으로 따져 나올 것 같고 서메이션 xi 뭐 여기로 가고 다음에 요거가 이제 로그 시험은 2 썸 로그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더러움의 향기를 느끼십니까? 자, 미분을 했더니 이거 능력을 풀어서 뭔가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나오면 걔가 MLE의 후보는 될 수 있죠. 네, 얘 능력을 풀려니까 애매해요. 네. 자, 지금 여기서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이거 능력 풀려니까 이게 자 여기서 explicit solution이라는 게 그냥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석적인 표현으로 해석적인 표현들을 조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알아요. 이게 도 미분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익스포네셜 함수 뭐 이렇게 익스포네셜 함수 뭐 이런 거 이렇게 여기 제곱하고 아니 마이너스 쓰고 그다음에 속미분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2 프라임을 살펴보면은 분모는 양수고 그다음에 분자도 어차피 분자도 익스포네셜 했으니까 다 양수잖아요. 세타가 무언지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네거티브 씌우면은 이 2 프라임은 무조건 음수가 나오네요. 이게도 함수가 모든 세타에 대해서 음수는 나와요. 자, 그러면은 위로 블록이겠죠?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고 더군다나 이거 세타에 대해서 이 L 세타를 어디 보자. 죄송합니다. L 프라임 세타를 이걸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은 양쪽이 그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개형이 이렇게 생긴 거겠죠? 이렇게 생긴 거겠죠? 개형이 L 프라임 세타가. 자, 그래서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유니크한 최대화 원이니까 걔가 MLE겠죠? 아, 그러면은 MLE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2주 전 비디오에서 보신 컴퓨터한테 시켜야 됩니다. 자,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자 수학 이게 만약에 퓨어한 수학 교과서였다면은 존재하고 유일하니까 끝났죠.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면 통계선 빵점입니다. 찾아줘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 얘가 우려 블록이고 그 다음에 해가 유일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자 잠깐만 마이너스 L 세타는 아래로 블록이겠죠? 자, 이 아래로 블록에 요 가장 밑에 있는 요 녀석이 MLE고 요거 찾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뉴턴스 메소드를 쓴다면은 자 세타 제로 초기값 하나 잡아서 얘를 뭐 보통 초기값 아무거나 설정해도 대부분은 상관없어요. 뭐 0으로 설정했다 치면은 자 0에서 2차 테일러 근사를 한번 하면 조금 자 이게 최적화 이론에서 개런티 되는 게 조금씩 이 최소값에 가까이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한 점 하나 잡은 다음에 거기서 얘를 2차 테일러 전개한 다음에 그 2차 테일러 전개식의 최소화 원 어차피 2차식이니까 이 최소화 원은
클로즈드 폼 포뮬러로 쓸 수가 있고, 얘를 세타1이라고 하면은 또 세타1에서 또 세타1 2차 분사 해가지고 그 2차 분사식에 또 최소값 찾고, 단계적으로 이 세타1, 세타1, 세타2, 세타3 타타타타 시퀀스를 만들어서 그 녀석이 컨버지하는 타겟을 컴퓨터로 찾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2차 분사해서 최소값을 잘 정리하면은 그냥 오른쪽 봄으로 정리가 되는 게 그 뉴턴스 포뮬러였죠. 다음 쟤를 컴퓨터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R 코드가 비디오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 숙제 때는 네. 공부적이죠. 절로. 자, 뭐 꼭 통계에서만 뉴턴 방법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 뭐 여러분 뭐 클로즈드 폼 포뮬라 솔루션이 있는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5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를 구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네. 자, 다른 데서도 쓰이니까 이 수학적 수치적으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른 데서도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테크닉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교수님. 네. 근데 그 저 뉴턴 알고리즘 그 뉴턴 메터드를 네. 맞춰 가지고 네. 저 알고리즘을 쓰면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뭐? 참 뉴턴 메터드를 쓰면 네. 다 그냥 클로즈드 폼으로 그냥 안 돼서 이렇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클로즈드 폼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클로즈드 폼으로 표현이 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이게 2차 방정식의 해가 클로즈드 폼 포뮬러로 쓰인다는 건 뭐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브레드 비제곱 빼기 4ac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으면은 나는 a, b, c만 알면은 아세요? 코드 안에서는 이걸 하면 돼요. 그쵸? 근데 5차 방정식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럼 5차 이상의 방정식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초월 방정식은 이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는 게 논지입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시험에는 이런 익스플리시트 폼 아닌 네. 임플리시트한 거 안 나오고. 이거를 이쁘게 정리하라 정도 낼 수도 있겠죠? 저걸 정리. 뭐 예를 들어서 네. 지금은 적절한 예제가 떠오르지 않지만 이 2 프라임, 1 프라임을 정리를 하면 더 간단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시킬 때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해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내가 이미 수학적, 내가 이미 이렇게 식 전개해가지고 이미 캔슬하고 간단한 거만 남겨두면은, 난 컴퓨터한테는 그 간단한 거를 입력해야 컴퓨터가 빨리 돌아가겠죠. 근데 그건 너무 수학이네요. 아니, 수학이 아니라 산수네요. 자, 어쨌건, 적어도 여기 제가 만약에 이걸 시험 문제로 낸다면은, MLE가 유일하게 존재하는지까지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한 답지에 그래도 전 요 정도까지는 써주기를 전 원할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찾으면 돼요? 언틸 컨버전스요? 자, 자, 예를 들어서 세타 100이 1.54444고 세타 101이 1.54444 1이에요. 둘의 차이가 얼마나 되죠?
10의 마이너스 6승인가요? 사실 우리 이론적으로는 어딘가로 컨버지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컴퓨터한테 그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무리수를 취급할 수 있는 체계가 없거든요. 어차피 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특정한 바이트 안에 우겨넣을 수 있는 숫자들일 뿐이니까. 그래서 컴퓨터에서 어떤 원리로 그냥 수렴을 판정하냐면요, 아이고, 내가 나름대로 그냥 내가 수렴했다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요. 10^-6승으로 정해도 되고 10^-8승으로 정해도 돼요. 그래서 이전한 거 다음한의 차이가 이것보다 적으면 그냥 수렴했다고 판정하고 루프를 끝내요. 더 이상은 그냥 안 가요. 네. 이 레벨을 보통 우리가 톨러런스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한국어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을성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용도로 푸냐에 따라서 톨러런스를 낮게 잡을 수도 있고 높게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수치 해석 시간에 배울 때는 우주에 달을 쏘아 올릴 때는 그런 이게 뭐 이렇게 궤도 같은 거 계산하고 파이 원줄 같은 거 아마 근거해야 되니까 되게 이 톨러런스가 높아야 될 그러니까 되게 정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짱. 근데 이건 제가 교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그러니까 10^-6승 정도면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정말 정밀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게 10^-16승까지 가기도 합니다. 저러면 시간이 좀 뭐 오래 걸리죠. 예. 네. 그다음에 내 예상이 그렇게 크게 정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10^-4승이나 10^-3승까지 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꾸 딥러닝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딥러닝에서는 내가 추정해야 되는 세타가 1억 개 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1억 개 정도 있어요. 1억 개가 다 10^-16승 정도로 컨버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10^-3승 정도면 그냥 대충 끝내버려요. 자, 이게 여기로 가면 뭔가 엔지니어링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확한 계산을 원하는데 컴퓨팅 자원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나의 램도 한정되어 있어요.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 실험과 어떤 디스커션이 오가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넘어가도 되나요? 제가 비디오에서 저 톨러런스를 몇 초로 했었죠? -6승이었네? 안 봤구나? 여기 보시면 안 되겠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입력을 하셨는데 그냥 따라만 갔지. 자세한 코드를 올려놓은 거 아, 네. 아유, 제가 갑자기 올려놔가지고 녹화하다가 멘붕했어, 제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아마 1학기 때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서포트가 0부터 세타고요. 그 다음에 덴시티 값은 세타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0 세타, 덴시티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타라는 속성이 주로 뭐예요? 이 끝점이 세타로 모수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평균보다는 뭔가 이 끝점에 관련된 무언가가 이 추정량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드는데 한번 MLE의 측면에서 보죠. 자, L세타 한번 계산해 볼까요? L세타는 파이 i부터 n까지 세타 인승 세타분의 1 인디케이터 0 x 세타, xi 세타죠? 그러면 세타 인승분의 1이고 자, 인디케이터를 곱했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0과 0 또는 1만 취하는 녀석이 몇 번 곱해졌어요. 그러면은 자, 혹시 이렇게 되나요? 인디케이터 0, x, 1, 세타, and, 다다다다 0, x, n, 세타. 이 안에 있는 조건이 전부 다 트루여야만 저 인디케이터를 썸, 이렇게 곱했을 때 1이 되잖아요. 그쵸? 응. 그래서, 자, 자, 요, 모든 xn들이, 저기 뭐야. 자, 저거랑 동치인 명제를 한번 생각해봐요. 0, x. 자, 순서 통계량을 이렇게 쓸게요. 모든 게 0과 세타 사이에 있다는 건 첫 번째 순서 통계량을 0보다 커내 갖고 마지막 순서 통계량이 세타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아하. 자, 근데 우린 지금 likelihood 보고 있잖아요. likelihood의 측면, 세타의 함수에서 한번 봐봐요. 어디만 보면 돼요? 여기만 보면 되죠. 자, 세타가 마지막 함수 통계량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거는 아예 이 함수가 빵이죠. 그 다음에 세타 n인 순간, xn인 순간 여기 인디케이터 1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타가 이게 마지막 순서 통계량보다는 커나 같아야 함수가 넌제로고, 그 영역에서 세타에 대해서 디케잉하는 펑션이죠. 그러면은 세타가 언제일 때 가장 이 값이 크겠어요? 자, 세타가 이 바운더리를 터치할 때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때 MLE는 이 마지막 순서 통계량, 즉 표본의 최대값입니다. 다음에 이번 자 지금까지 예제들은 오른쪽에 그 왼쪽에 PDF들을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파라미터 스페이스만 봤었거든요. 최대한 넓은 모습들의 공간을 상정하고 있죠. 졸려요? 자, 이번에는 모수 공간을 모종의 이유로 좁혀놨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분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이 환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면은 내가 내 임의로 모수 공간을 좁힐 수도 있죠. 그래서 랜덤 샘플을 N개 뽑아서 어디서 뽑았냐면요. 그 베르누이 세터에서 뽑았고요. 그러면은 보통 세타가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자, 성공 확률은 무조건 0, 아무리 크게 잡아봤자 0과 1 사이가 성공 확률이잖아요? 근데, 성공 확률이 내가, 아, 이 정치인의 지지율은 아무리 높아도 33%야. 이걸 알고 있다고 치면, 자, 이 좁혀진 모수 공간에서 MLE를 찾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때 MLE를 구하라는 거는 뭐 테크니컬하게 말이 길기는 하지만 사실 그냥 좁혀진 영역에서의 함수 최대화 문제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죠. 자, 그래서 말이 좀 긴 거는 이 내가 로그라이클리어 됐을 때 로그를 좀 씌울 거기 때문에, 자, 세타가 0인 경우에는 로그 0이 정의가 안 되니까 좀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그 경우 나눠가지고 성가신 것도 다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우를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관찰된 샘플에서 표본 평균 0일 때 누군가의 지지율이 0%일 때, 자, 그러면은
지금 0 대입해 0. 0 대입하면은 누가 나와? 얘만 남죠? 그래서 얘는 그 함수는 잘 생각해보면 0에서 최대화가 되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빼고 나서 보면은 대충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그 표본평균 모빌 3분의 1이 미니멈이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 경우에도 이게 일반화되는 그 수치를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딱 극단적인 경우 상정했을 때도 이번에는 세타의 n승이 또 3분의 1에서 맥시마이즈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구할 것이랑 다 일치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x바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세타랑 1 빼기 세타가 둘 다 밑이 살아있으니까 로그를 씌우면 좀 성가셔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세타는 0을 한번 제거해봅시다. 그래서 x바가 0과 1이라면은 로그를 씌우기 전에 먼저 얘가 얘 생김새를 대충 개형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끝점 세타랑 0과 1에서 맨 밑에 있게 돼 있으니까 세타는 0이 그 최대화원이 될 리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세타는 0을 이 날려버려요. 날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로그 0을 정의할 수 있으니까 뭐 로그 씌워가지고 로그 라이클리도 쓰고 그 다음에 로그 라이클리도에 미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 해가지고 이게 주어진 모든 세타에 대해서 0보다 작다는 것까지 규명을 해요. 자, 그러면은 뭐 자, 남은 스토리는 그냥 베르누이 라이클리도의 맥시마이제이션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섹션 4.1에서 이게 만약에 세타가 0과 1 사이의 구간이었다면은 이게 이거는 0 풀면은 자, 세타가 x 바일 때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1 빼기 1은 0 돼 가지고 그 l' 세타는 0 되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x 바일 때가 최대화라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이건 아는데 자, 지금 여기 x 바라는 건 아는데 네, 만약에 자, 이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하죠. 자, 만약에 x바가 3분의 1보다 작은 데 있으면 여기가 세타의 도메인이죠. 세타의 도메인에 대해서 0과 3분의 1 사이에 세타 x바가 있으면은 당연히 l세타는 여기가 최대화원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x바까지 못 가고 3분의 1이 l세타의 최대화원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 x바가 3분의 1보다 클 때는 l세타가 3분의 1에서 최대화가 돼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모으면은 세타와 mLE는 x바나 3분의 1 중에 작은 녀석을 취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좀 산수스러웠죠? 자, 이제 좀 다시 개념적인 얘기로 좀 돌아갈까 합니다. 자, 리마크 위에 예시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MLE를 실제로 계산하려면은 이 로그 라이클리유드 펑션을 미분을 잘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미분 계산을 해서 웬만하면 하면 되는데 특이하게 제가 리마크하고 싶은 거는 미분이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죠? 원투원으로 이 패밀리를 재매개화 해가지고 치환된 녀석에 대해서 최대화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 다음에는 이 내년에 가르칠 때는 이 리마크를 저 위로 올려야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증명은 그 생략하겠지만 조금 MLE의 성질 중에 알아둬야 되는 것들을 한번 띄어림을 보겠습니다. 자, let. 자, PDF가 세타인, PDF가 FX 세타인 N개의 랜덤 샘플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어떤 알려진 펑션 g에 대해서 내가 세타의 추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세타의 어떤 변환에 관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상황이 뭐냐면요. 베르누이 분포에서 이렇게 랜덤 샘플을 뽑았다고 했는데, 자, 베르누이 분포는 평균의 세타죠? 다음에 베르누이 분포의 분산은 얼마입니까? 세타 곱하기 1백이 세타죠. 자, 즉 내가 관심 있는 모서가 만약에 분산이라면은 분산은 그냥 세타가 아니고 세타의 어떤 변환이죠. 근데 대신 세타 곱하기 1백이 세타라는 규칙은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그쵸? 자, 그러면 자, 요 녀석의 MLE는 요 녀석의 MLE는 뭘까? 그거에 관한 증명이 theorem 6.1.2입니다. 자, MLE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모수가 어떤 값을 취해야 그 얘를 관찰할 확률을 최대화할까 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트랜스폼이 원투원이라면은 원투원이면 어떨 것 같아요? 원투원이면 그 에타 MLE는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그 앞에서 보셨던 예제가 원투원 변환이었죠. 에타는 세타분의 1로 치환한 거. 둘 사이에, 자, 에타 MLE 사이에, 에타 MLE랑 세타의 MLE 사이에 똑같은 이 펑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를 이전 예제에서 보셨습니다. 즉 만약에 G가 원투원이면은 이 에타의 MLE는, 즉 G 세타의 MLE는 그냥 G에다가 세타 MLE 대입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G가 꼭 1-2-1이 아니어도 성립한다는 게 theorem 6.1.2의 개런티입니다. 뭐 증명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1-2-1일 때는 그냥 G인버스를 존재한다고 치고 그냥 여기 맥시멈 라이클리드 식에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이 세터에서 액터로 가는 이 변환이 1-2-1이 아니어도 우리가 역상정론을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세타의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그 에타의 측면에서 최대화가 될까를 고민을 하면 대충 그냥 세타에다 MLE를 집어넣는 게 에타에 대해서도 그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로 하면은 되게 막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책의 수식으로 보면은 뭐 몇 한두 줄밖에 안 됩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뭔가 굳이 증명까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베르누이 분포에서 이 베르누이 분포의 분산의 MLE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세타 곱하기 1 빼기 세타의 세타 자리에 MLE 대입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자, 다음에 다음 증명은 정말 중요한, 다음 정리 정말 중요한 정리인데 너무 증명이 어려워서 생략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드릴게요. 자, 사실 우리가 이게 좀 기대했던 건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Assume that, 자, x1부터 xn까지가 정칙성 조건을 r0부터 r2까지 다 만족시킵니다. r2가 뭐였죠? 세타 제로가 파란트 스페이스의 인테리어 포인트에 있었다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타 제로가 트루 파라미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파라미터 공간이 저 PDF가 X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모수 세타에 대해서 미분, 추가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띠오렘의 개런티 하는 게 뭐냐? 자, likelihood 또는 log likelihood의 극점 중에. 자, 이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책 증명 보면 그냥 맥시마이저와 세타 인 아그맥스 세타 L 세타 또는 L 세타입니다. 이 정리는 일단은 라이클리우드나 로어 라이클리우드의 최대 화원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정리입니다. 그래서 MLE가 여러 개 손 있다고 쳐도, 자,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는 세타 재료로, 자, 이게 N일 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일 때 또 likelihood equation 만들어가지고 또 시퀀스 하나 세타 N 플러스를 만들 수 있죠? 뭐 세타 N 플러스 2 만들 수 있죠? 걔네들을 쫙 시퀀스를 만들었을 때 적어도 세타 제로로 improbability 컨버지하는 이 맥시마이저를 시퀀스가 존재한다는 게 이 6.1.3의 요체입니다. 맥시마이저가 여러 개일 수 있는 경우를 고려를 하면은 좀 머리가 복잡해져요. 위정리는 MLE가 여러 존재하는 경우에 해가 여러 개 존재하면은 그 중에 일치 추정량으로 일치 추정량의 최대원이 있다는 거지, 그게 어떤 최대원이 일치 추정량인지는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따름 정리가 더 편해요. 뭐냐면, 자, 만약에 likelihood가 언제나 최대화원이 유니크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최대화원이 유니크하면 언제나 이 시퀀스가 늘, 이 최대화원이 늘 그 n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 만약에 모든 n에 대해서, 각 n에 대해서 유일하다면은 그 시퀀스의 그 최대화원이 세타 제로에 대한 consistent estimate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루는 최대 가능도법은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 이 likelihood 펑션의 맥시마이저가 유니크한 경우만 보통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유니크한 경우만 다루니까 그냥 그 유니크한 녀석이 우리가 모르는 true 파라미터로 improbability 컨버지하구나. 즉 MLE가 true 세타 제로의 consistent estimator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 자극을 위해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대충 구경이나 해보겠습니다. 구경. 어떻게 하냐면요. 자, 세타 제로가 인테리어 포인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제로에 대해서 어떤 양수가 존재해가지고 이 세타 제로의 A 근방이 오메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사실 이 저 improbability converge라는 거는 사실 그 improbability converge의 그 요체는
이미 앱시먼드에 대해서 뭐 세타 n 해빼기 세타 제로가 앱시먼드 클라이 같으면 이렇게 0 이렇게 가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의 이미의 양수는 사실 작은 양수를 타겟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a보다 작은 이미의 양수만 일반성을 잃지 않고 한번 생각해봐요. 엡실론 그만큼으로 해봐요. 자, 그러면은 DRM 6.1.1에서 뭐 얘기했죠? 아, 너무 멀다. 자, 세타 제로가 언젠가는 라이클리드 값이 가장 커진다며. 그쵸? 그 확률이 1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런 현상이 자, 세타 제로에 대해서 뭐야 이게 n이 점점 커지면은 뭔가 라이클리드 값이 밖에서 이렇게 세타인 해시 밖에 있다가 점점점 이 함수의 쉐입이 이 세타 제로에서 점점 세타 제로에 가까운 쪽으로 이 마루가 모이는 일이 점점 n이 무한대로 커지면서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 함수의 마루가 뭐죠? 세타인 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큰 어떤 디테일은 복잡하지만 큰 스토리는 저 라이클리드 펑션이 이 근방 안으로 점점점 이 그 마루가 점점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요체입니다. 네, 뭐 저거를 꼼꼼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각종 엡실론 델타를 난리를 쳐야 돼서. 아, 진도 빼기도 바쁜데 그걸 하면은 좀 너무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저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도 맨 처음에 통계학교 입시 준비할 때 이거 증명 보고서 아, 나 해석학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런 거 증명을 내가 잘할 수 있네. 아, 재밌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 내용을 보고서 이게 뭐야 하고서 당황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그 통계학으로서 뭔가 하나의 그러니까 이 내가 어떤 현상을 잘 모르고 현상을 확률 과정을 줘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를 맞춰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6.2절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학적 직관을 형성하는 데는. 단언컨대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가르치는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 강의 노트가 이제 8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8장에서 뭘 하는지 한번 골부터 구경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로우 바운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름도 두 명이나 붙어 있어요. 라오 크레머 하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한은 누구한테 적용되냐면요. 자, 이 애니가 중요합니다. 내가 저기 뭐야 비편향 추정량을 만들면 비편향 추정량은 내가 수십 수천만 수백만 개를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그것들 중에 어느 게 좋냐? 내가 나중에 신뢰 구간 만들 걸 생각하면은 이 비편향 추정량의 배리언스 측면에서 이 추정량의 품질을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어 보이죠? 그러면은 막 드는 생각으로 남들이 좋은 추정량 만들었어? 그럼 난 배리언스 더 낮은 거 만들어야지 하고서 이제 좋은 걸 더 만들고 싶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대부분의 좋은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는 이 주어진 로어 바운드를 다 어치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폐난 수정량의 분산도 넘을 수 없는 그 하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이번 단원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요. 자, 이거는 증명할 거예요. 자, 6.1에서 방금 스테이트먼트만 본 거는 세타 제로로 세타 인이 세타 MLE가 인퍼러버블리티 컨버지 한다는 거죠. MLE가.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무언가에 일반화냐면은 대수의 법칙에 일반화죠. 그럼 뭔가 중심극한 정리의 일반화도 좀 있을 것 같죠. 자, MLE가 아름답습니다.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어심타티컬리 따릅니다. 즉 루트 n 세타 할 때 이 세타 제로가 어심타티컬리 노멀 0, 물음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거면 뭐 나와요? 세타 제로에 실내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실내구가 만들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모평균, 모비율, 모분산 이런 걸 실내구가 만들었잖아요. 자, 이건데 이 MLE는 뭐죠? MLE는 MLE에서 이 파라미터라는 건 굳이 평균 분산은 아니잖아요. 현상을 그 PDF를 지배하는 어떤 그냥 하나의 그 그러니까 꼭 평균 분산이 아니라도 이 PDF를 결정하는 무언가 상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미 그 상수에 대한 신뢰 구간을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MLE를 이용해서 이게 매우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MLE가.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물음표가요. 자, 이 MLE의 어심스틱 베리언스가요. 이 하한을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난 MLE보다 더 좋은 거 만들 거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 그러면은 사실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미 좋은 거 다 나왔는데, 그쵸? 근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자, MLE는 MLE의 최대 한계는요. MLE는 현상의 확률 분포를 알고 있다는 가정이 가장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현상이 내가 그 준 확률 분포가 그 실제 현상에 가깝다면은 MLE보다 좋은 게 없지만 만약에 내가 현상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현상이 이 확률 분포에서 좀 멀다면은 MLE는 전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이어스가 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넥스트 퀘스천으로는 내가 세타를 추정하고 싶기는 한데 확률 분포 가정이 없이도 세타를 추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거는 아주 나중에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어쨌건 근데 그런 이론을 펼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다 마치 그 뭐 제가 현대 대수를 가장 못하긴 하지만 그 뭔가 실수체가 링이 되고 링에서 뭔가 그 그룹으로 점점 추상화될 때 우리가 구체적인 대상에서 봤던 성질들이 계속 보존되는지가 가장 맨 처음 퀘스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반화된 이론을 하더라도 MLE의 성질이 여기서도 성립하는지가 보통의 퀘스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LE의 성질을 먼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래 이렇게 세 개고요. 근데 이거 왼쪽 봐봐요. 여기 있는 말 나온 거 있어요? 없죠. 네. 이 얘기 하려면은 이 용어를 조금 알아야 돼요.
1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자 PDF f(x)는 세타 따르고요. 다음에 세타는 그 모수 공간 오메가고요. 그다음에 오메가는 지금 다 1차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냥 오픈 인터벌이라고 치죠. 자, 그다음에 정칙 조건을 몇 개 더 주입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PDF가 세타의 함수로 두 번 정도는 미분 가능해야 이제 좀 이론을 전개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학에서 이거 되게 중점적으로 배우죠. 적분이랑 미분 아니면 미분 적분이랑 리미트 자리 바꾸려면은 그냥 자리 안 바뀌죠. 네. 어느 정도 충분 조건이 만족돼야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자, 자리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 저거 세타가 아니라 세타 제곱. 아, 아이고. 라운드가 제곱이 들어가야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요지는 두 번 미분한 것까지는 순서 교환이 된다고 가정하자입니다. 저거, 그러니까 저게 내포적으로 물론 함유하는 거는 원, first order derivative도 순서 교환된다는 거 가정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PDF 패밀리는 이 정칙 조건들을 만족을 하긴, 그러니까 이 적분 미분 순서 교환을 위한 그 충분 조건들을 만족하긴 합니다. 이거는 딴 얘기인데 적분 미분 순서 교환의 가장 쉬운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요 녀석이 바운드 돼 있다거든요. 아니면은 요 녀석이 바운드리 있다 또는 요 녀석이 뭐야 어떤 적분 가능한 함수로 바운드 되어 있다. 근데 PDF들의 패밀리는 어차피 적분에서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분에서 1되는 함수를 바운드하는 그 어떤 좋은 어퍼 바운드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칙 조건이 뭐 그렇게 센 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 조건이 만족된다면은 어떤 전 이 부분이 가장 해괴망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저 조건하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자, 물론 지금부터는 적분 기준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즉, x가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가정하라고 쭉 전개할 건데, 사실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그냥 적분을 썸으로 바꾸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다음에 책도 다 적분 이야기만 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은 PDF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죠? 네. 얘를 양변을 세타로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좌변이 0이고 우변은 자, 물론 라운드 세타 라운드 fx 세타 dx일 텐데 윗끝 아래끝은 제가 그냥 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치고 좀 생략할게요. 자, 위에 있는 정칙 조건에 의해서 라운드 세타 라운드 fx 세타 d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위의 익스프레션 스타식을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아. fx 세타 fx 기본 세타
분모에 곱해 나눴다가 곱해요. 자, 분모에 이거 나눌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네, 영어로 나누는 거 아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금은 세타에 대해서 서포터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이 적분이 사실은 여기서 플러스 번데 마이너스 번데 쓰이긴 하지만은 세타에 상관하지 않는 어떤 서포트에 관한 적분이거든요. 그 적분 값이 1이겠죠? 그러니까 그 서포트에서는 덴시티 값이 0보다 크니까 나누는 거 상관없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여기 세타의 함수로 봐요. F분의 F'이죠. 네. 즉, 자, 그래서 인테그럴.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라운드 세타번에 라운드 로그 fx 세타. 자, 이 녀석을 이 로그 fx 기분 세타라는 녀석을 세타에 관해서 편미분한 녀석을 fx 기분 세타로 적분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어디서요? 그 세타에 상관없는 그 커버넌 서포트에서요. 네. 자, 이 얘기가 이 바틀렛이라는 사람의 1940몇 년도 논문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바틀렛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1910년, 20년대쯤 아니면 1800몇년대쯤에 이미 칼피어스, 스튜던트나 아니면 피어슨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 t-테스트 이런 거 만들고 나서예요. 네. t-테스트도 만들었고, 피어슨 코릴레이션, 상관계수 이런 것도 이미 만들었는데, 아직은 통계학이 뭔가 수학적인 서포트로 받아가지고 뭔가 체계로서 확립되어 있긴 전이에요. 그래서 한 1930년대, 40년대쯤에 이 체계가 저런 수학적인 그 엄밀한 띄어리로 막 확립이 막 되던 시기입니다. 네? 요 녀석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거 뭐라고 써요? 인테그를, 자, x가 pdf f를 따를 때, 인테그럴 gx fx dx를 보통 어떻게 씁니까? egx라고 쓰죠? 좌변이 우변의 정이죠? 다시 여기 해봐요. 이거 x의 pdf잖아. 그쵸? 그러니까 expectation of log fx 의 확률변수로서 x 나누기 자, 로그 fx라는, 그러니까 로그 pdf를 세타에 관해서 한번 미분한 녀석은, 자, 트루 파라미터가 지금 세타라고 가정한 상태에서의 덴시티 값이니까 여기 expectation 밑에다가 세타를 집어 넣을게요. 이게 얼마라고 말하는 겁니까? 위에 말은. 빵! 근데 이거 진짜로 정규분포,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 진짜 성립해요. 예제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예제로 한번 구경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뭐, 뒤에서 할 거긴 하지만 예제 이쪽 남아, 이쪽 밑에, 예제 6.2.1로 한번 진짜로 그런 식 구경해볼까요? 자, x가 단일한 확률 변수가 베르너의 분포 세타를 따릅니다. 자, 그러면은, 자, pdf는
세타의 x승 곱하기 1 빼기 세타의 1 빼기 x승이죠? 자, 위에서의 노테이션 맞출게요. f(x) 기분 세타. 자, 그러면은 로그 f(x) 기분 세타는 뭡니까? 사실 샘플 하나일 때 로그 라이클리우드겠죠? 그래서 x 로그 세타 더하기 1 빼기 x 로그 1 빼기 세타. 자, 라운드 세타, 라운드 로그 fx 기분 세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돼요? 세타 분의 x 빼기 1 빼기 세타 분의 1 빼기 x 되죠? 자, 그러면은 자, 2 세타 트루 파라미터가 세타라고 치고 라운드 세타 라운드 로그 f x 기분 세타. 여기서 x 자리에 확률면서 x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세타 분의 라지 x 빼기 1 빼기 세타 분의 1 빼기 라지 x. 이 녀석을 트루 파라미터가 세타일 때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거죠. 자, x가 베르누이 세타라는 거 기억해요. 그러면 세타가 트루 파라미터일 때 x의 기대값 얼마예요? 성공 확률이 세타라며. 진짜 성공 확률이 세타면은 세타죠? 그러면은 세타 분의 세타 빼기 1 빼기 세타 분의 1 빼기 세타 얼마예요? 0 나오죠? 치아들에서 자랑을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 이게 패드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이론의 깊이 이 이름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름 있으신 분이 10월 11일에 이번에 서거하셨습니다. 자, 네, 20년도부터 이렇게 이분은 인도계 미국 통계학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위인들 보면 위키백과의 뭐 설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클리우드 티어리를 이 비롯한 이 통계학의 방대한 원리들을 상당히 많이 확립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 보이십니까? 이 네이처입니다. 이 그 네이처에서 아무나 이런 거 안 해주는데 이제 왜 클릭이 안 돼 이거? 뭐 여러분들 노트북으로 여셨을 때 URL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그 네이처에서 그 부고를 되게 길게 썼습니다. 진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퍼스트 발틀렛 아이덴티티까지는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자, 정책 조건 범위는 두 번 미분한 게 순서 교환이 된다고 했죠? 미분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디다가 미분을 할 거냐면 자, 여기 1번 식이 오른쪽 있죠? 여기다가 한번 더 미분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미분하고 여긴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그 냅두고 뒤에 한번 미분한 거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은 그 위에식 보시면서 하세요. 인테그를 라운드 세타 제곱분의 라운드 로그 fx 기분 세타 fx 기분 세타 dx 더하기 인테그럴 라운드 세타 라운드 로그 fx 기분 세타 자 곱하기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fx 기분 세타인데 이게 dx죠? 근데 아까 보셨던 그 생각을 다시 하면 여기 다시 fx 세타를
분모에 넣었다가 다시 분자에 곱해요. 그러면은 요 분모 fx 분의 요거 라운드 fx는 다시 로그 fx의 미분이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라운드 세타 라운드 로그 fx 기분 세타 fx 기분 세타 dx. 요거 요도 됐나요? 여기 부분 괜찮아요? 여기? 네. 자 그러면 여기로 0이라는 게 fx라는 덴시티로 어떤 값을 적분한 거예요. 즉 0은 다음에 좌측값은 로그 f의 세컨드 더 데리버티브고 여기는 그냥 퍼스트 데리버티브의 제곱이죠. 0은 익스펙테이션 세타 자 라운드 세타 제곱분의 라운드 로그 fx 기분 세타 더하기 expectation of seta 자 여기는 제곱입니다. 라운드 세타 번에 라운드 로그 fx 기분 세타의 제곱 미분 두 번 한 거다. 라운드 제곱 미안. 라운드 제곱. 미분 두 번 한 거랑 미분 한 번 해가지고 곱한 거랑 expectation에서 더하면 빵이래요. 다음에 얘를 잘 살펴보면 잘 살펴보면은 자 요거를 하나의 확률변에서 gx로 봐요. 지금. 지금 EGX 제곱이 지금 여기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어이구 EGX가 빵이래. 즉 자 평균이 0인 녀석은 세컨드 모멘트가 바로 분산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세컨드 모멘트를 저 확률변에서의 분산으로 써봐요. 자, 그래서 PDF의 패밀리에서 특히 로그의 PDF는 매우 요상한 성질들이 많은데 작가 보신 first partial identity는 로그 PDF 즉 one sample의 로그 라이클리드는 expectation의 빵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시면 라이클리드도 로그 덴시티의 미안 이게 로그 덴시티죠. 그러니까 로그 라이클리드를 한 번 미분하면은 평균이 몇이겠어요? 빵이겠죠? 나중에 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first partial identity였고요. 다음에 second partial identity는 그 로그 PDF를 두 번 미분한 아니면 그 로그 PDF의 분산에 관한 정리였습니다. 이게 자, 더 정리되진 않고 네, 여기서 끝입니다. 네, partial identity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성질들에서 워낙에 이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앞으로의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등장인물들의 조금 이름만 조금 줄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 펑션이랑 피셔 인포메이션은 다음 시간에 계속 정의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